자, 안녕하십니까. 마시친구입니다. 자, 저는 지금 삼사방파제에 나와 있습니다. 방공항 바로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관광지로 유명한 삼사해양공원 뒤쪽에 잘 잡고 있는데요. 영덕권에서는 방성동과 댕이돔을 기대하며 낚시를 많이 하지만 이곳은 이제 겨울철 학공치와 꼴락을 대상으로 낚시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주요 포인트로는 큰 방파제, 또 작은 방파제, 위양초 테트라가 모두 포인트입니다. 어제까지 매우 추웠다가 이제 오늘부터 날씨가 풀리는 그런 때다 보니까 아직은 이곳에만 좀 좋은 조항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드론 화면으로 주변 전경 보시고요. 안녕하세요. 합봉치예요? 아니, 그래서 나오는 게. 대상어가 뭐예요? 야? 대상어. 나도 금방 왔으니까 뭐든 잡을래. 그러시구나. 아니, 지난달이잖아요. 그렇죠. 아. 야, 여기, 저 테트라 쪽 가까이 노리면은 포인트는 괜찮겠다. 삼사 방파제 바로 옆에는요, 이렇게 데크가 잘 만들어져 있어서 무슨 마치 바다를 보고 국면을 관람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낚시하기 참 좋은데, 바닥 지형은 드론 화면으로 보셔야 되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 앞에 정도는, 이렇게 좀 해조류하고 암초 지역이 조금 있는데, 거길 넘긴다면은 뭐, 원투 낚시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쯤에 이렇게 테트라도 좀 설치가 되어 있어서, 괜찮은 것 같고요. 자, 저 끝에 저기 보면은 이제 삼사 해양 산책로 뭐 그런 분위기인데 저기는 낚시가 금지되어 있다고 해요. 자, 한번 같이 가서 보시죠. 보시다시피 이제 저는 지금 삼사 해상 산책로라는 곳으로 가보고 있는데요. 여기 가는 길에 화장실도 있고 가는 길에 화장실도 있고 좋네요. 화장실 내부는 안 보겠습니다. 깔끔 하겠죠? 저 갯바위는 이제 갈매기들이 차지하고 있고요. 자, 도착을 했고요. 해양 산책로 이용 안내. 본 시설물은 공중시설이므로 다음 사항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쭉 내려오다가 보면은 너 잘못 본 거 아니지? 낚시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는데. 낚시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지만은 낚시 금지 구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 보시다시피 개방 시간이 정해져 있네요. 요즘은 5시까지만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야, 씨, 물색은 좋아서 여기서 볼락 낚시하면 좋겠구만. 야, 여기 바닥 지형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 거의 락피시들 많이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닐까. 그죠? 갈매기들. 자, 저는 이 갯바위의 이름을 갈똥바위라고 하겠습니다. 갈똥바위. 갈똥, 아니, 갈매기들 화장실이네. 다 하였네. 뭐, 눈 온 것처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삼사해양 산책로. 예, 여기까지 나와봤고요. 수심은 되게 낮아 보여요. 그죠? 바위가 바로 보이는데, 이렇게 보여도 뛰어내리면 한 2m 넘을걸요? 무조건? 야, 여기 낚시하면 딱 좋다. 이 정도까지 앞으로 파내가지고 낚시하면 딱 좋은데 아쉽게도 여기는 낚시 금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사 방파제, 삼사 해양 산책로까지 한번 봤습니다. 저는요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시죠.